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축복의 씨앗 중에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먼저 대신 또 하나 이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게 하는 이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의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고 있고요. 그 우리말 성경으로 뭐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개역 성경을 그래서 계속 우리 시대 문화에 따라서 완전 번역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의미의 전용이 아니라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미와 그 말씀의 핵심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가운데에서 표현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완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의 전용은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 시도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 그리고 조금 더 확 나아가면 메시지 성경이죠.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해가 엄청 잘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히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푸는 사람은 이 복음적인 생각, 영성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푸는 것은 푸는 거예요. 예.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예. 설교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니까 예. 언어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설교를 통해서 논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내가 받고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죠. 근데 생각만 춤을 추면 늘 머리가 혼미해요. 그러한가 저러한가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가 되면 나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복잡할 뿐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 마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번역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번역으로 heart라고도 나오고 mind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그리고 원어 성경으로 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기관일까? 또 성경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인간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예, 뭘로요? 예, 육혼영, 영혼육. 예, 성경이 인간을 왜 그렇게 나눌까? 목적을 가지고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해부학으로 나누지 않아요. 예,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목적으로 인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는 통로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이제 살아나고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는 단계로 성장해 가는 거겠죠. 전자제품은 배터리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모든 게 배터리 싸움. 예,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 그 소스를 공급받아서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을, 그 에너지를, 그 빛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공급받는 통로가 영이죠.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그것은 내가 어떤 신비적으로 노래하리니, 거룩하게 노래하리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영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통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들에게 스위치 하나 달아주신 거죠. 내가 스위치 온 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접속을 끊고 살았어요. 그 스위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스위치라,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스위치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내가 곧 그 길이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헤호도스. 예. 김재 목사님 기억나니?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바로 그 생명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스위치라 우리가 하나 더 붙이겠어요.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네, 말을 이렇게 아까 얘기하듯이 번역이 의미의 전용으로 가면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은혜는 좋은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요, 좋은 거는 뭐 모든 게 좋잖아요. 뭐 게임도 좋고 뭣도 좋고 뭣도 좋고, 그러면 이제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데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길이시다라는 말이 스위치라는 말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통로, 접속을 했으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에너지가,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이 담기는 곳이 마음이죠. 성경은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약간 뭐 천녀 유혼 막 혼 그러니까 혼이 나갔어. 약간 뉘앙스가 안 좋아요. 약간 뉘앙스가 안 좋아.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푸시케 혹은 마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래서 자원이 담기는 곳이에요. 자원이 담겨, 하나님의 소스가 담기면 일단 어디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담겨야 되잖아요. 예, 담기는 곳입니다. 근데 왜 담기냐면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것이, 왜냐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내 것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네? 죄를 이기고 죽음의 기운을 이기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공정이 하나 남아있다고요. 내 것이. 그냥 저절로 내 것은 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혼이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을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중심적으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에 오직 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 쓸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예, 그의 안에.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공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속되는 공정이 소스를 공급받지 못해. 그래서 마음에 악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에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를 나되게 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그게 우리 DNA인 줄 알았어요. 그냥 기질이. 예,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놔줘서 그런 줄 알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나는 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원래 비관적인 줄 알았어요. 원래 소극적인 줄 알았어요. 원래 우울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나만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캠프에 가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혈액형 떠나서, 고향 떠나서, 아버지 직업을 떠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떠나서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학교 가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고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딸만 그런 게, 난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거기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무슨 PD수첩, 무슨 르뽀나 어디에만 나오는, 예, 폭력적인 아버지와 학대받는 자식의 이야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부부 학교 가니까 부부들의 문제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예. 왜냐하면 마음 안에 제대로 된 영양분이, 소스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그대로 살 거야.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 나는 원래부터 혼자였어.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뻥뻥 치지만 마음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고요. 네. 외롭기가 한량 없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맡아 있는 이 남성일수록 말이죠. 그런 남성성 때문에 굉장히 강한 척하고 있지만 약하다는 걸 드러내주는, 제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방법 얘기하잖아요. 당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에다 내어놓고 지금도 자신 있는 분 얘기 나오세요. 제가 한 번만 실험해 볼게요. 예. 나와가지고 아무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5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거 준비 안 했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뭐 마지막은 조크로 끝내야지. 뭐 시작은 어떻게 하고 뭐 재수처는 어떻게 해야지. 막 연습했는데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네. 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요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남자가 1분 안에 울음을 터뜨린다. 1분 안에 울음을 터뜨린다. 물론 거짓말을 하려고 연기 연습을 그래도 터뜨릴 거예요. 나는요. 연기가 안 돼요. 이게 이 내면이라는 것은요. 내 안으로 들어가면 연기가 안 돼. 연기가.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서 헐떡이면서 울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동안에 은폐하고 감춰왔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딴 거 신경 안 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며 용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센 남자들에게 아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밖에서는 큰 소리치는데 한 입을 덮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아주 허당이거든. 아주 약하기가 한량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예. 남들은 모를 거야. 나 혼자 알고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예,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전문 지식으로 채워요? 아니요. 전문 지식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메모리 정도에 있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네.
그 생각은 늘 갖다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임시 저장소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샘물과 같은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흑암 에너지가 되느냐, 예,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의 스위치가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말씀이라는 그 여러분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은혜를 넣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공정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정,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뇌세포들, 신경세포들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전달물질이, 즉 어떤 소스가 찍혀서 그 빛깔을 바꾼다, 그런 거죠. 빛깔을 바꾼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밝은 빛이 되고 기쁨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제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데 그 제품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공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무대인 거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슬이 꿰어서 보배가 되어지는 바로 그 공정이죠.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음식의 원재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원재료의 조미료와 그 다음에 레시피가 부어지면서, 예? 그 사골 국물 맛이, 4대째 내려오는 비방이 거기에 딱 부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확 맛이 살아나는, 예? 그죠? 사골 국물이 꼬리하든지 담백하든지 어쨌든 그 레시피대로 딱 살아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딸깍 변하는 질적인 변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혼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에너지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업되고 우리가 깨어나고 변화되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가공된 것을 주시는 거죠. 이걸 저는 초기값이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안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공정에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인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깨달음과 결단이 중요한가, 왜 적용과 결단이 중요한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 목사님은 우리를 뭐 이렇게 시켜먹으려고 하나, 여러분 이거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가 사고에 길이 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최후의 공정, 예? 최후의 공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뺏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꾸 십자가 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가지 마, 예?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막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을 불러가라, 너무 그렇게 심한 말을,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와,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늦추고 미루어 조져서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의 그 결단을, 그 결정을 마귀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은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새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은 정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거야. 정말로 순정품이야. 순정품. 예? 유사 제품이 아니고요. 순정품이에요. 예, 개런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정하는 일이 붙어지면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걸음이 되고 그리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가 믿기만 하라. 그건 뭐냐면 아니 고쳐주시는 분은 당신인데 내가 믿으면 고쳐지는 거면 내가 고친 거예요? 당신이 고친 거예요? 당신이 고친 거죠. 근데 믿으면 고쳐진다. 그럼 내가 고친 거예요? 당신이 고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생각 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나의 성품이 되지 않죠. 주님은 나의 운명이 되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그거였으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했지만 마음이 우둔하고 썩어지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는 다 바뀌는 거예요. 예, fair care belt예요. 뒤집힌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예,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다 거꾸로 뒤집히죠. 예,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꾸 뒤집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어느 날 저보고 얘기했어요. 말을 그렇게 늘 뒤집어서 하니까 참 힘들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샤프한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유머 감각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생각이 재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생각이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뒤집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세계예요, 여러분. 순방향을 모르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던 시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줄을 모르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을 보니까 예, 부패하고 어지러워져 있고 헝클어져 있는 무질서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덮어놓고 세월에 취해서 있지만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예? 이종용이 부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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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예.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구나. 내가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신뢰를 심지 못했구나는 그 뼈아픈 자성이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비바람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비틀거리는 리어 왕처럼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가 믿는다고 여겼을 때는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오델로처럼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를 누가 아무도 기울여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소우주인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내가 마음으로 확장하고 결단할 때에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완제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비로소 그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비로소 최후의 공정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제품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을 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 저녁에는 감사. 그건 뭐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결정의 기관입니다. 마음은 결정의 기관이에요.
최후의 공정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죠. 떠밀려가지고 제가 학생 때 충치가 있었는데요. 내과를 가서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주 엄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 벌려봐야가 이렇게 보더니 목이 이제 부었나 보고 이렇게 보려고 간 건데 그 충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쇠로 된 거 그걸로 입 이를 이어 탕탕탕탕 치더니 이거 맵고 네, 네 그렇게 됐다. 이거 맵고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죠. 예, 마음에 정하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과제가 우리 앞에 쏟아지는데 죄와 사망이 우리 앞에 또 다른 길을 펼쳐놓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죠.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먼저 정하는 것이. 이것을 저는 저지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먼저 던져버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이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소원과 은혜는요 일단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완제품이니까 이것은 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일, 인생의 일 그렇게 오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잘못될 게 없어요. 또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다 그쪽 방향에서 사람들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세 번 태어나도 다 못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이건 과장법이 중국식 과장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 이전의 삶에서 그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어릴 때 친구들 여러분도 있으시죠? 교회에서 만났던 어릴 때 친구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날 줄 알아.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면 안 될 거라고 어릴 때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도 만나지 못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군대 가서 만났나요? 좋은 분들? 야, 저, 예? 저 손님 와서 일생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런 분은 어디서 만나? 뭐 그래요? 뭐 요리 학원에서 만났는데 막 같은 날 죽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죠. 야, 운이 좋았나 봐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마음의 결정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발 2000m 이상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냐? 산악인을 만난다고요. 취미로 올라오는 사람이 2000m 이상으로 올라오기는 거의 힘들어요. 예. 3000m, 4000m 올라간다면 정말 전문 산악인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려운 주제들 앞에 서면요. 전문가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마라톤 30km 지점에 가면요. 예, 메달권에 있는 사람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이키는 신었지만 취미로 있는 사람들은 5km, 10km에서 다 떨어져요. 30km 가면 전문인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그 말씀을 품었고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에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분식해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계속 계속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